언제부터인가 굵직한 이슈는 좀 소멸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미팅 회의 전까지는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슈는 소멸된 가운데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최근 좀 우려되는 한 가지. 바로 강달러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킹달러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리죠? 달러화의 초초초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밤에도 달러화 강세 현상은 계속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한 전문가의 말은 이렇습니다. 약달러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 그걸 가늠하기 지금 시기가 아니다. 아직 그걸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이제 시각이 나왔는데요.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는 항상 달러가 강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가 미국의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립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함께 올리죠. 속도가 미국이 월등히 빠릅니다. 유럽도 올라가고 일본은 뭐 제자리고 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월등히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화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런 시장 속에서 미국 경제는 또 상대적으로 견조하단 말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는 탄탄하고 전 세계의 수요는 달러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 이제 다시 또 108 부근까지 올라서려는 흐름을 간밤 보여줬습니다. 7월 장중에 109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주춤하나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9월에도 펼치게 되겠죠. 뭐 지금 시장 전망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멈추게 되기까지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쯤 연준이 그 행보를 멈추게 될까요? 올해? 아닙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연준 위원들의 말이 간밤에도 또 나왔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는 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다시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4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나흘간 오른 폭이 20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 장중간 때는 1329원 가까이도 터치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강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원달러 환율이 1320원 거의 30원 선을 육박하는 지금 구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면서 그 매도 규모가 점점 줄어 매수로 전환되는 날도 최근 많이 포착됐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눠볼까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내다보는 시장 전략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또 포인트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이분이 시장 길라잡이로 나섭니다. 오늘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고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달렸어서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주춤하니까 이게 김이 샌 느낌입니다. 베어마켓 랠리의 이 중단인가요? 아니면 그냥 쉬어가는 구간인 걸까요? 시장에 대한 평가 요즘 어떻게 하세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다 그랬죠. 베어마켓 랠리인가 아닌가, 베어마켓 랠리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한 관심사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본다면 사실 베어마켓 수치는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직전 고점이나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뭐 121선이나 혹은 지금 파동론으로 봤을 때 절반 수치 뭐 다우 지수 기준으로 뭐
4만 그 300톤이나 뭐 다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렵고 펀더멘탈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네. 과연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흐를까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잠깐 이제 차트를 하나 띄워보면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인용하는 차트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경기 침체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그래프에서 0선 아래선 아래쪽 그래프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경우고요. 그때 이제 회색 구간을 보면 저때가 경기 침체로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네. 아래쪽에 그래프가 내려오고 나면 뒤쪽에 반드시 회색 구간이 오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렇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저 그래프에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한 12번 정도 내외 났는데 저 구간에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차가 나고 경기 침체까지 들어갔는데 평균 걸린 시간이 한 17.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 바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평균 한 18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그 데이터가 바로 저 데이터인데요. 1년 반 뒤쯤이나 나타났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저걸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이 금리 인상이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빠른 아주 독특한 시기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실제 들어가는 경우는 한 9개에서 10개월 정도 뒤로 봐야 되고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선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분기 정도 선행을 하니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 크게 대두됐던 예를 들면 한 6월이나 7월 정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실제로 한 그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은 한 내년 한 2, 3월 내외 정도.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것은 한 1월 내외 정도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실제로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적어도 1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역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온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나오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시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 민감해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의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쉬어갈 때는 오히려 그 눌림목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초과 매수 자리나 주도주를 바닥권에서 긴가민가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주식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이제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네, 연말까지 그러면 그런 가정을 두고 뭐 나름의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랠리라 함은 지금 막 2,500선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가 막 3,000이 간다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계속 꺼리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환율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뭐 상반기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뭐 비슷함에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쏟아지지는 않아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뭐 이것과는 또 별개로 너무 1300 지금 뭐 30원 부근까지 치솟은 원달러가 조금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게 이러다가 뭐 혹여나 또 한순간에 또 막 외국인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방금 하신 질문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환율은 1,300원 지금 넘어서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실제로 뭐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부분은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처음에 이제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던 시기는 뭐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환율이 넘어선다라는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율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환율이 만약에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실제로 우리 경제가 받는 데미지가 얼마라는 걸 그걸 이제 민감도라고 표현하면 네. 그 민감도가 과거보다는 최근 데이터가 한 30% 이상 확 떨어졌죠.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제조 기반이 글로벌하게 공장에 이제 해외로 확산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크게 당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치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 민감도가 확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과거처럼 뭐 환율 수혜주, 환율 폐주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인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환율 민감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 그 통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의 우리나라 원화와 이 상대적인 통화 가치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같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1,300원을 넘었는데 네. 이게 과연 원화가 약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혹은 달러가 강세 때문에 벌어지냐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IMF 때나 그 금융위기 때는 원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간다기보다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내부적인 경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니죠. 오히려 그 원화 같은 경우가 유로화나 엔화보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 108 전후까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이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그 가치 평가에서 가장 주된 게 유로화와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전체 달러 인덱스 구성 비중에서 50%가 넘고요. 5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유로화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ECB가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개입이 살짝 소폭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ECB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는 수준이고 일본은 뭐 지금 현재 장기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올라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로화나 엔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너무 강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갈 리는 없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은 정상적인 현상인데 다만 이게 유로화나 엔화에서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본다면 사실 원화가 그렇게 위기 상황처럼 원화가 약세로 가서 환율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300원을 넘어왔다고 해서 경제적인 데미지를 얘기하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뭐 대량으로 매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본다면 지금 이제 환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봐서 이게 주체냐 객체냐고 본다면 지금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체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면 너무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수준에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환율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업종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도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혹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변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기조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나오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 아래로 떨어지나 이제 기대를 했었던 원달러 환율이길래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나 올라버린 환율의 수준을 보면서 또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숫자만 놓고 우리가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경제 체력이 약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약하고 달러화만 강세. 그리고 굳이 이제 유로나 엔화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또 나름의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현상들 종합적으로 또 판단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이제 시장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올라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환시장도 이 정도 올라왔지만 급격한 외국인의 매도 이 유출을 끌어내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외인들의 수급을 한번 쫓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외인들의 수급을 한번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매집하고 있는 쪽이 어떤 쪽인가. 이거 한번 예의주시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최근 한 주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변화가 좀 있었죠.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외국인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지난주보다 매수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한 4조 한 5천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고 지난주에 한 4조 초반대에서 이제 매수 물량은 더 늘어났죠. 외국인 매수세는 지난 7월 14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상당한 매집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지난주와 크게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에 여전히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지난주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400만 주 넘는 매수를 하면서 대구 매수에 들어왔고 또 그 2차 전지라든지 혹은 화학 섹터로 분류되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운송장비 특히 운송장비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수급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외국인 수급은 바뀐 게 기술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왜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뭐냐면 시장과 분위기는 엇박자라는 거죠. 외국인의 저런 수급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부분이 분명히 나온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출렁거렸죠. 그리고 이제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눌림과 매수할 수 있는 출렁거림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또다시 외국인들이 지금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어지는데 현대자동차의 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든지 네. 혹은 지금 이제 본사 문제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된 그 업종의 악재가 나오면서 또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그 출렁거리는 구간 동안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저런 외국인의 수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출렁거림의 시장과 엇박자가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과연 사도 되는가라는 맞아요. 의문점을 가질 때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용히 물량을 걷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왜 이런 이제 엇박자가 나오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집했던 시장이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갑니다라고 하고 정직하게 올라간 경우가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을 좀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져야 되고 최근에 시장을 보면 우리가 체감이 분명히 상승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그 장중 눌림 형태가 나옵니다. 장이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해버리고 그 선물 매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물량들이 쏟아집니다. 그게 보통 최근의 경향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기간에 바로 쏟아지는데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형주들이 장 시작과 동시에 뭐 3, 4%, 많게는 5% 정도 빠지는 게 일반화되죠. 그래서 그 최근에 한 1년이 넘는 하락 기간 동안 이 하락에 대한 학습적 효과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는데 항상 그렇게 최근에 장은 출발하지만 장이 마감할 때 되면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 중에 그 프로그램 물량을 활용해가지고 시장을 누르고 저가에서 프로그램 물량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형적인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매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지금 1년여 넘게 하락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다는 거죠. 근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도했던 물량은 항상 장 마감을 하고 나면 그 물량보다 매도 물량은 줄어 있거나 매수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락에 좀 눌려왔던 이 심리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인데 여기서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가고 있냐라는 부분을 반도체와 자동차를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뉴스들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치포 동맹과 관련한 우려도 있어서 사실 우리가 선뜻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기는 좀 꺼려지거든요. 이거를 확인하고 가고 싶지. 또 말씀 주셨던 대로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인플레 법안에서 여기 이 영향으로 보조금 혜택에 대한 모델에서 이 전 현대차의 이 몇몇 차종들이 빠지게 되면서 그냥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져 버리니까 이걸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외국인들은 또 담아가는 모습. 참 개인들이 팔아야 시장이 올라간다더니 막 그런 모습인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자동차도 밀리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됐고 지금도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을, 쪽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가 출렁거릴 때 그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바닥이었고 이번 주에 이제 자동차 좀 출렁거릴 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보면 지난주에 샀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네.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느끼는 부분은 왜냐면 왜 이런 그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냐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락이 너무 오랫동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떻게 보면 1년 한 6, 7개월 이상 겪으면서 이미 이제 마인드 자체가 하락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그 종목의 그 10대 종목을 보면 인버스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뭐냐면
그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이게 베어마켓 랠리고, 예, 베어마켓 랠리는 고점이 언젠간 나온다. 그 고점에 의해서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난 한 1년여 이상 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의 심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인버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냐라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 지금 시장에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잘한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매수 주체는 압도적으로 외국인이죠. 그럼 결국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 계속 시장과 엇박자가 나오면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반도체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고, 2차 전지가 그랬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분할 대응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단기 거래보다는 그런 주도 종목을 분할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종목이 좀 좋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수급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은 의외로 지금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접근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유일한 업종이고, 그 매수 규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단기 그 수익 거래를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쪽에 접근하는 게 좋은데, 이 논리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가장 피해가 컸던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터널 종목인데, 이 반도체는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자동차는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면 주가는 상당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반도체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현대차가 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거렸고, 최근에 그 미국의 보조금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할 시기고, 여기서 지금은 현대차가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장기로 끌고 가기, 그렇다면 뭐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만도를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뭐 몇 주간 말씀드렸는데,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이 자동차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레포트들은 포커스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오히려 더 맞춥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시세가 더 크게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정도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하고, 목표 가격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만 5천 원 내외 정도까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현대차 혹시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현대차 물적 분할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물적 분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가장 주력인 자동차를 분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인 산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그 물적 분할한다면 이거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예전처럼 주력 산업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걸로 인식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에 대한 반증이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출렁거릴 때 오히려 매수로 지금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 섹터, 그 가운데서도 매번 언급이 되고 있는 만도, 또는 여유 있는 호흡으로 조금 조금씩 담아간다면 그래도 꽤 쏠쏠한 자금으로 우리에게 또 웃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는 계속 그 틀을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대표님과 함께 체크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여나 관점이 또 달라진다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자동차, 그중에서 만도 6만 5천 원 구간까지 올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